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어린이날. 시흥시는 제91회 어린이날을 맞아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이들 세상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은행동 비둘기공원과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아이들의 소망을 적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그림전시, 사생대회, 가족장기자랑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볼거리를 제공해 어린이뿐 아니라 온 가족이 즐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뭐 좀 뜻깊은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좀 어디를 갈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좋은 행사가 진행이 되고 그래가지고 오는데 불편함도 없고 참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우리 시흥시 정말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서로서로 조금 더 마음 쓰고 또 책임감 있게 우리 어른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 느끼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는 추억을 만드는 어린이날이 됐습니다. 생명도시 시흥.